004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라교역입니다. 신라교역의 테마는 참치 수산 구제역 슬래시 광우병이 다 있습니다. 신라교역 은는 동사는 원양어업 부문, 수산물유통 부문, 철강사업 부문, 농산물중개 부문, 기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원양어업 부문에서는 참치 연승, 횟감용, 참치 선망, 가공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산물 유통 부문에서는 해외 합작 법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철강 사업 부문은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을 해외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철강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7년 3월에 설립되어 1976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원양업, 수산물 유통, 스테인리스 등의 철강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원양어업 부문은 참치 연승업, 횟감용 참치, 과 참치 선망업, 통조림용 참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치 연승선 9척과 참치 선망선 6척을 보유함. 대시 수산물 유통 부문은 러시아 합작법인이 어획한 명태와 가나 및 키리바시 합작법인에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참치 어획량 증가 및 어가 상승에 따른 원양어업 부문의 성장과 철강제 판매 증가 등에도 수산물 유통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수산물 유통 및 농수산 중개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 회복에 따른 참치 수요 증가, 어가 상승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신라교역의 시가 총액은 174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라교역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22입니다. 신라교역의 상장 주식수는 1600만 주입니다. 신라교역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라교역의 퍼은 3.4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0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0배, 359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5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억 원, 마이너스 49억 원, 16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3번지억 원, 77억 원, 445억 원입니다. 신라교역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15%이고 유보율은 6,788.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42.31 마이너스 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3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5 마이너스 2.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의 2022년 9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0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0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교역의 종가는 1900원이며 주가가 신라교역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의 종가는 1900원이며 주가가 신라교역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신라교역은 는 거래량 7,28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2059주, 하나증권에서 1599주, 한국증권에서 814주, 이북증권에서 734주, 키움증권에서 6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2317주, NH투자증권에서 992주, 한국증권에서 718주, DB금융투자에서 518주, KF증권에서 3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5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치 관련주 신라교육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